단어가 간단해, 봐봐. 아이고. Age, 나이. 모르는 사람 있어? Also, 또한, baseball, basket, 그다음에 block. 이거 블록도 되지. 한 블록, 두 블록. Go straight, one block 같은 것처럼. Cap, cold, color, cone, cool, culture, design, different. 명사형 difference도 보셔야 되고. Dry, during, ear flap. ear를 덮는 거죠. 그래서 ear flap, 귀 덮개. Everyday, eye, fashion, first, hat, head, hiking. 뭔지 알죠? 히치하이킹 같은 거 있잖아. 길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 세우는 거. 그 다음에 home, hometown, item, just like. 모르는 단어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long pack, past people, Peru, Peru라고 읽어요. Peru, 이렇게 페루라고 읽지 않아요. Peru. 그 다음에 place, spot이랑 같네. People은 fork랑 같네요. 이거 중요해. 같은 뜻. 같은 거 중요해요. 모르는 것만 체크해. Player, popular, 반대말 unpopular. Protect, 보호하다. In danger 같은 말은 뭐냐면 위험에 처하게 하다. Danger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험하게 하다라는 말이야. Season, seasonal 하면은 계절적인. 형태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지. Shorts, 반바지. Show, indicate, 나타내다, 보여주다 같은 말. Skin, skinny 하면은 우리 옛날에 스키니진 유행이었지. 몸에 쫙 달라붙는 청바지. 그 다음에 sock, 양말, strong, sunny, team, trip, journey랑 같네요, 그죠? umbrella, useful, 반대말은 useless, list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야. 쓸모없다라는 말이지. vegetable, 그 다음에 vietnam, 베트남입니다. vietnam이라고 해, vietnam. visor 하면 봐봐, 모자의 챙, 자, 이거 visor인데? visor이 아니고, visor. 우리 너네 자동차 조수석에 타본 적 있어? 니네 자동차 조수석에 타면 옆에 창문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창문이 있는데 여기에 살짝 이렇게 비 안 들어오게 창문에 붙어 있는 거 뭔지 알아? 창문 이렇게 내리면 살짝 비 안 들어오게 플라스틱으로 붙어 있는 거. 그거를 선바이저라고 하는데. 아무튼 됐고요. 요거 모자 챙창을 바이저라고 하고요. warm, wear. 입다에 이것도 잘 봐. 푸돈 많이 나와요. 푸돈을 보면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 갔어? 푸돈은 이어동사라고 그러거든. 왜냐면 단어가 두 개 있잖아. 그래서 이어동사인데, 얘네들은 사실은 뭐 드레스라고 해볼까? 아니다. 팬츠라고 할게요. 아니다. 티셔츠라고 해볼게요. 티셔츠가 여기 사이에 돌 수 있고 여기 뒤에 돌 수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대명사인 it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반드시 사이에 밖에 못 와. put it on 밖에 안 돼요. 이거를 put on in이라고, put on it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틀려. 대명사로 바꾸면은 여기 사이에만 올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windy, 바람 부는, world, 세계,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서 많이 나오더라고. phrase. 하루 종일 all day. baseball cap 모르는 사람 없고.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게 중요해. 그러면 당연히 동명사 나오겠죠. 그죠? 명사 또는 동명사. 투부정사는 안 돼. be good at 다음에 명사, 동명사. ing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해. I'm good at. 뭐 잘한다고 하지? I'm good at English. 영어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I'm good at 다음에 저는 동사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동사가 올 때는 반드시 ing로 studying English.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 명사만 와도 되고 동사가 올 때는 반드시 ing 붙여서 해야 돼. Be ready for.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애들을 전치사라 그러거든.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만 가능해. Block A. A를 블록하는 거야. 차단하는 거야. From B. B로부터.
말되죠. Everyday life, 일상생활, high up, 아주 높은 곳에, in summer, 여름에, in the afternoon, 우리 요거는 그거 많이 하지, 뭐랑 많이 해? At noon, at night는 at을 쓰는데,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요런 거는 in 쓰는 거 많이 하죠. In the past, 과거에는. 과거는 범위가 크잖아. 그러니까 in 써야지. Look like. 이거 우리 감각동사 할 때 배웠죠? 원래 look은 감각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와야 되는데. 아, 잡아 깬 줄 알만 돼서 말이 잘 안 나오네. Like 붙으면 뒤에 명사 올 수 있고요. Next week 하면 다음 주. Protect A from B. A를 보호해야 B로부터. 그러면 이거 보면은 봐봐. 선생님들은 병이 있단 말이지. Block 뭐뭐 해놓고 from 여기를 둘 다 비워놓는 거야. 여기를 비워놓고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를 찾으시오. 이런 거 넣는다. 너무 내고 싶다고 이런 거 보면. 알겠죠? 도경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앞머리가 떡이 안 지네. 역시 이 앞머리가 중요해. Put 뭐뭐 in. 그러니까 뭐야? Put sugar. 설탕을 넣어요. In soup. 이런 식으로 쓰는 거겠죠?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지. 할 거고. Rainy season. 비가 오는 시즌이잖아요. 장마철 우기. So much fun. 아, fun 하면 재미있는인데 앞에 그냥 so much 붙었고요. Take pictures 알죠? These days. 요즘에는. Use it.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 Use A as B. A를 B로 사용하다. 뭐 어떤 걸까? 수건을 걸레로 사용하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Use A as B. A를 B로 사용하다. Weather forecast. 자, 어저께 단어 할 때 foresee 기억나? 예측하다. 미리 보는 거죠. 이것도 미리 방송해 주는 거야. Forecast. 알겠죠? 방송이 broadcast잖아. 알아요? 방송이 브로드캐스트인가? 가라! 강력한 귀뚜라미인가 보네. 나라 이름 수도.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건가 봐. 캐나다 수도가 어디야? 어디야? 오타와. 캐나다가 오타와고 호주는 캔버라. 캔버라라고 하죠. 이집트 체로 카이로. 아니 한국 프랑스 중국은 알 것 같아서 안 물어봤고 일본도 알 것 같고 태국 방콕 러시아 러시아 어디야? 모스크바. 원래는 모스크바라고 하자. 모스크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모스크라고 합니다. 모스크.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 DC죠. LA 아니야. 뉴욕 아니야. 알겠죠? 워싱턴 DC예요. 여기에 바이든이 있는 거야. 여기 트럼프가 있는 거예요. 캐나다 오타와고. 와, 페루는 나도 처음 들어본다. 어디래? 리마. 리마. 나도 처음 들어봐. 독일? 베를린이죠. 읽을 때는 Berlin이라고 했습니다. Berlin. 인도? New Delhi. 그래서 New Delhi. 이탈리아? Rome. 그래서 우리말로는 로마라고 하죠. 이것도 영어로 읽을 때 이탈리아라고 읽지 않아요. Italy라고 했습니다. Italy. 아니 이거에서 문제 꼭 나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핵심 표현만 보면 돼. 나이는 봐봐. 시간의 양이지. 우리가 얼만큼 살아왔는지 시간의 양. 야구는 뭐야? 게임인데 나인 플레이어로 되어 있죠? 나도 야구 9명인 거 몰라요. 그 다음에 막는 거는 뭐야? To stop. 되죠? 그러니까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자는 뭐야? 헤드 나오네.
원뿔은 이건 조금 어려운데 모양인데 포인티드 탑, 뾰족한 탑이 있고요. 바닥은 뭐라는 거야? 서클, 원뿔. 그 다음 문화는 뭐예요? 커스텀, 우리 외웠죠? 풍습, 관습, 문화라는 말도 되죠. 그 다음에 패션은 뭐야? 옷이지, 옷, 머리. 홈타운은 뭐야? 네가 태어난 장소죠. 아이템, 오브젝트. 오브젝트, 사물, 물건, 되죠? 장소는 area, 지역 또는 region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역이라는 말이야. 인기 있는 거, 좋아지는 거, 좋아하는 거. 보호하는 거, not harmed, 해를 입지 않는 거죠. 계절은 4개 기간, 1년에. 피부는, 아 니네 티슈 이런 거 알아? 피부 조직 이런 거 알아요? 조직을 티슈라고 하거든. 몸을 덮는 조직층을 피부라고 해요. 양말은 뭐야? 클로딩. 옷이기는 한데 네 발에 입는 거죠. 팀은 그룹이고. 채소는 뭐야? 플랜트. 플랜트인데 푸드. 채소죠. 챙은 뭐냐면은 네 모자에 있는 부분. 그리고 봐봐. 가려주는 거잖아. 네 눈을 보호해주는 거죠. 입는 거는 뭐야? 사용하는 거지? 뭔가를 옷으로 사용하는 거. 세 개는 뭐겠니? 지구죠. 되죠? 이렇게. 중요한 것만 알면 돼. 어, 수업 중. 이따 전화할게요. 그럼 한번 넣어보자. 단어 우리 다 봤으니까. 다 외웠죠? 한번 보면 외워지잖아요? 뭐라고 자꾸 꿍시렁대니 너. 너 자꾸 그럼 여기서 수업 본다. 뭐라고? 손잡고 수업할 거야. 못 뛰쳐나가게. 다 풀었자. 네. 이 교재는 무조건 다 풀어야 돼. 그래야 최소 80은 나와. 단어에서 벌써부터 고민하면 안 되는데. 설마 사커 플레이겠네. 사커 플레이 어리겠지. 어 그런 식으로 편. 한 글 좀 읽어. 한 명씩 물어본다. 진지하게 풀어. 다 푸셨죠? 보자. 패션 모델인가 보네요. The fashion model was beautiful. 그 패션 모델은 아름다웠어요. Clouds, 구름은 막을 수 있죠? 뭐를요? 열을 태양으로부터. Sports. 자, 여기서는 like겠네요. 여기 like가 뭐뭐와 같은으로 쓰였어요. 축구와 같은 스포츠는 매우 중요하다. He wants. 그는 원해요. 뭐가? To be 되는 것에. A soccer player. This website, 이 웹사이트는 has, 가지고 있다. 많은 정보.
그렇지. 유스풀이죠. 유용한 정보가 돼야겠죠. 유저 정보냐? 그는 꽤 다르다라는 말이 돼야 되죠. Different가 돼야 되죠. 아니, different는 다른이잖아. 이게 다르다가 되려면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준비가 됐니? Be ready for였죠. 그럼 어떻게? You니까 be를 쓰는 게 아니고 Are you ready for the test?가 돼야죠? 비동사 바꿔 쓰는 건 다 할 줄 알잖아. 맞아, rainy season. 자, rainy season. 과거에는이 뭐였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씩 끄어.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는만 넣으면 되는 거야. 됐지? 모르겠으면 한 개씩 끄어서 빼.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방법을 몰라. In the past 맞아요. 짝지어진 두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쓰래. Cold, hot 반대말이잖아. 그럼 wet의 반대말은? Dry. 그렇지! 아, 이건 들었다니까. Trip, journey는 같은 말이네. 그럼 fork랑 같은 말이 뭘까? 그건 pork고, P-O-R-K. 포크는 민족이라는 말이거든? 비민족? 피플이죠? 왜 그러니까 안 외워져? 아까 피플 옆에 는 하고 나왔었는데. 아! 컬러는 색이고 컬러풀은 요 색의 뒤에 풀이 붙었으니까 형용사로 바뀐 거죠. 다채로운, 알록달록한. 그러면 여기는 명사, 여기는 형용사라는 거네. 컬츄럴의 명사가 뭘까? culture. culture의 동의어가 custom. 똑같긴 한데 그래도 좀 비슷하게 적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는 출제자 의도를 거스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봐봐. 다 읽을 필요 없어. 네 개의 기간이야. 1년에 뭐겠니? 미치셨어요? season이죠? 녹화하고 있는데 줄래? 열받게 하네. 근데 아프면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적었니? 누가 적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밑에요? 응. 전 랜덤하지 말라고 적었는데. 그니까 그건 그거 제일 많아서 랜덤하지 마세요. 누구는 경고를 막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경고를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입 좀 막아주세요. 선참 많이 주세요. 다음에 화장실이 좁아요는. 화장실 넓으면 뭐 할 건데? 욕조 넣어줘? 욕조 넣어주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니 내가 최대한 해결을 해주려고 했거든. 난 박씨들 좀 제어시켜 달라는데 현진아. 어떻게 하냐? 시순이 아니면 태연이. 또 있나? 진짜 웃기네. 좋아하는 거 뭐냐? 좋아하는 거 즐겨. 그렇지 도경아 잘했어. 아,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인 거죠. 그러니까 age 모르겠으면 다 읽어봐도 돼. 아, small soft hat cap. 그럼 하나는 팀이겠네. 이지하다 그지? 그러니까 금방 했던 거 마법같이 기억이 잘 나죠. 풀어보자. 1번 뭐였지? 어, 티슈 저거 뭐였지? 스킨. 아, 그쵸, 스킨이죠.
5번 먼저 해보자. 영양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오, 좀 읽어봐야 된디. 아니야, 4번 아니야. 다시 풀어. 5번. 5번이야. 왜? 왜 5번이야? 야, 양말인데 누가 손에 신어요? 어, 그 우리 저녁 먹는 거 내일이야, 오늘이야? 아, 엄마가 오늘 같이 밥 먹자 그래서 그러면 그 미역국하고 해준대. 아, 이따 저녁에 봐.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2번 풀어봐. 오늘 프린트 나머지 해오나? 아, 그거 찹쌀하고 찹쌀미역국하고 좀 싸달라고 할게 엄마한테. 두 관계,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거. 반대말이잖아. strong, weak. 맞아. 둘 다 똑같은 말이지. show, indicate. 둘 다 같은 말이니까 다르죠. 3번 먼저 풀어보자. 이거 아무래도 머리 아니겠니? 그 동물의 머리가 약간 납작하다라는 거죠. slightly, 약간이거든요. 그럼 다 머리인데 머리가 아닌 거. 그쵸, let's 머리 아닐 거 아니에요. let's head back home, 집으로 다시 향하자라는 말이야. head에는 향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6번 요즘에는 뭐였니? these days. 4번 바르지 않은 거. 3번. 올데이는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에요. 매일은 everyday잖아. 달라요. 올데이는 항상 그 매일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야. 하루 종일. 매일이랑 하루 종일은 달라요. 그다음 7번. 요 영영풀이가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찾아야 돼. 이티시 에세트라 기타 등등이요. 오늘 커피 한 잔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커스텀스니까 컬처리 들어가야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승빈이 이해력이 쬐껏 딸리네. 엄마 걱정하던데. 이번 성적 저번에 너무 개말아 먹어서. 아, 그거 같은 표현 기억해야 돼. 아니 왜 자꾸 클릭할 때마다 이거 지랄이야. 봐봐. 날씨 물어보는 표현. How's the weather이 일반적이죠. 날씨가 어때? 그런데 how가 뭐랑 같냐면 what, like랑 같아요. 그래서 What's the weather like?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 날씨는 항상 대답은 항상 비인칭 주어 사용. 비인칭 주어 it's죠. It's sunny, it's rainy, it's cloudy, it's hot, it's warm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날씨가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how is 말고 how was 쓰면 돼? what was 쓰면 돼요? 과거 물어보는 표현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동의어 또 나오죠. How's it? How is it? 이런 말이야. How is it? 어떠냐고. Outside, 밖에 어떠냐고. How is it? 그 다음에 오늘의 일기예보는 뭐야? 이것도 알아볼 수 있죠?
weather forecast, 내일 weather forecast는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아시고 계시고. 혹시 내일 눈 날씨가 어떨지를 답하려면 will 써야 되는 거. 됐죠? 쉽다 쉽다. 만약에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진행형 써서 대답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오늘 날씨가 어때? 뒤에 like가 없네. How 쓰면 되겠다. 아주 더워. 빈 징주어 쓰라 그랬죠. It's very hot. 어, what을 쓰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Like. What like가 how랑 같다 그랬죠. 어, 예, how 썼네. 그러면 우리는 one like 써볼까? What is the weather like in New York? 할만하죠? 아직 안 어렵죠?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은 수업이고 한 시간은 문제 푸는 거. 빨리 풀면 빨리 가겠죠? 빨리 풀면 PC방도 좀 가고. 얼마나 재밌겠어. 슈도 모르는 사람 손 좀 들어봐라. 슈도 알아? 조동사죠? 슈드 뭐뭐 해야 된다? 나 뭐야?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무조건 와야 되죠. 너 코트 좀 입어라. 너 자켓 좀 입어라. 이런 식으로. 슈드는 아는데 브링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산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는 자야 한다? should 쓰면 되겠죠? 모자 쓰는 게 좋겠다? wear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자도 입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몸에 착용하는 거잖아. 가져가라! 아, 브릭은 나와 있는데 여기 should 들어가야 되네, 그죠?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가야 되잖아. 뭐냐, 정답? 그래, 무조건 1번이다. 제임스야, 여기 한번 볼게요. Today is your trip to 제주도. 오늘은 너의 여행이구나, 제주도에 가는. Yes, 맞아. I already checked. 나는 already 이미죠. 이미 확인했어. 뭐를? 기상예보를.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There는 여기서 제주도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 날씨 어떤데? Windy and cool 하대요. 그러면 you should take a jacket then.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 Then 그러면. 그러면 재킷 가져가라. You will need it. 너 그거 필요할 거다. For hiking. 하이킹을 위해서. 쉽죠? Windy and cool in Jeju-do today. 오늘이었어? 네. 그렇네요. True에다가 체크. 그 다음에 Kevin, are you ready for 준비됐어? Your school trip to 경주 today. 오늘 경주로 가는 학교 여행 준비됐어? Yes, mom. 네, 엄마. I'm so excited. 나 너무 신나요. 이거 exciting 적으면 틀려요. 무조건 excited야. 사람은 무조건 PP형이야. 난 너무 신나요. It'll be so much fun. 그것은 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가 원래는 있다를 써야 되니까 is를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미래형이라서 will be가 됐죠. Did you finish? 너 끝냈어? Packing your bag. 동명사 기억나요? finish 다음에는 무조건 ing 와야 돼요. 여기 to 부정사 오면 틀려요. finish 다음 무조건 ing야. 너 가방 싸는 거 끝냈어? Yes, I packed a t-shirt, shorts and a jacket. 어, 이미 챙겼다는 거죠. 가방을 썼다는 거죠. 티셔츠, 반바지, 자켓 챙겼어요. Did you check? 확인했어? Weather forecast를. Did 다음에 원형 오는 거 알죠? Yes, it'll be sunny and warm there. 네, 거기 화창하고 따뜻할 거래요. Then, 그러면 you should take a hat too. 모자도 챙겨가야겠네. It will be useful. 유용할 거야. Good idea. Thanks. 좋은 생각이네요. 고마워요. Kevin은 take a hat을 할 거다. 그쵸? Kevin은 모자 챙겨가겠죠.
그 다음 거 읽어보자. Hey Sue, our camping trip to Chuncheon is today. 춘천으로 가는 우리의 캠핑 여행이 오늘이야. It will be so much fun. 너무 재밌겠다.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거기 날씨 어때? It will rain all day today.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비 올 거래. Oh, that's too bad. 너무 안 됐네.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비 올 거라는 It will rain in Chuncheon today는 맞겠네요? 오른쪽 만져볼게요. Are you packing? 진행형으로 물어보고 있네. 너 짐 싸고 있어? For your trip to Chuncheon. 춘천으로 가는 너의 여행을 위해. Yes, I am.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했네. What's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뭐야? For tomorrow. 내일. It'll be windy there. 거기에 바람 불 거래. Didn't check. 확인하지 않았대. 오답이죠? False죠? 7번 먼저 볼게요. Sam, are you ready for your camping trip tomorrow? 너 캠핑 여행 내일 가는 거 준비됐어? Yes, Mom. I'm so excited. 나 너무 흥분됐어요.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기상예보 확인했어? Yes, I did. It'll be sunny and hot there. 거기 덥고 화창할 거래요. 그러면 모자 가져가라. 얘 모자 쓰는 거 좋아한다는 말이 나왔어? 이 뒤에 내용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지? 그 소녀는 모자를 쓰는 걸 좋아한다. 모자를 쓸 것이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엄마 앞이니까 좋아하는 척 했나 보죠. 들어가자. 아니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 좋아한다는 표현이 없는데 의문이잖아. 그래 그럼 모자 챙겨가라 가 대화의 끝인데 어떻게 알아 속으로는 아 싫은데 라고 하고 있을지. 그 다음 Dad, today is my trip to 전주. 오늘은 전주로의 나의 여행이에요. Did you check 확인했니? 기상예보를 for 전주에 대해서. 네, 했어요. 오늘 써니하고 핫하대요. 어, 그러면 너 모자 써야겠다. 클라우디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죠? Your brother, 네 남동생이 is packing, 짐 싸고 있잖니, for a school trip, 뭐 학교 여행을 위해서. It'll rain tomorrow. 내일 비 올 거야. But he didn't pack an umbrella. 그가 근데 우산을 안 쌌어. What will you say? 넌 뭐라고 말할 거야? To your brother에게. 그러면 내일 눈 오고 비 온다고? 스노우는 아니지 않나요? False. 아 이거 7번 문제 이상하네. Like가 왜 나왔지? Mom, I'm so excited about our family trip to Busan today. 엄마 나 지금 너무 신났지 뭐예요. 우리가 오늘 부산으로 가는 가족 여행 때문에. 나도 그래. 거기 날씨 어떻디? 클라우디하고 웜해요. That's not bad. 뭐 나쁘진 않네. 구름 좀 끼고 따뜻하고. Friends랑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 False죠? Mom,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예요? It is 8 o'clock. 8시. Oh no, I'm late. 어, 지각인데? Don't worry. 걱정 마. It's Saturday today. 오늘 토요일인데. 그러면 오늘은 doesn't have to go. Doesn't have to. 뭐 할 필요가 없다였죠? 오늘은 학교 갈 필요가 없다. 교과서 대화 다지기.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 한번 해볼래? 좀 도와줄게. 제주도 티슈는 잘 입고 다니는
나쁘지 않아. 나중에 해외 가면 어디 티 사다 줄게. 티 잘 입고 다닐 줄 몰랐네. 혼자 풀어라. 가빈아 오늘 마스터 다 할 것 같아? 그거 워크북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오늘 다 할 수 있냐고? 3시? 1번부터 해보자. 헤이 수! 수야, 우리의 캠핑 트립이 오늘이네. 너무 재밌겠다. 날씨 어떤데? 하루 종일 비 올 거래. Oh, that's too bad. 어, 개 속았는데? 이런 말이죠, 그죠? 아, 제임스야, 오늘 제주도, 니 오늘 제주도 가네. 이미 날씨 확인했어. 날씨 어떤데? 윈디하고 쿨하대. 어, 그러면 자켓 챙겨가. 맞추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기냐, 이거? 케빈아, 스쿨 트립 준비됐어? 네, 엄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 가방은 다 썼어? 네, 티셔츠하고 다 뭐 이것저것 챙겼어요. 날씨 확인했어? 네, 어떠어떠 할 거래요. 그러면 모자도 챙겨가라. Good idea, thanks. 또 틀렸어? 그냥 원래 디자인이 좋게. 잘 안 보임. 내 눈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세마, 너 캠핑 트립 준비됐어? Yes, mom. I'm so excited. 너무 신나요. 기상예보 확인했어? Yes, I did. 화창하고 더울 거래요. 그러면 모자 가져가야겠네. 미쳤냐? 나중에 화장실 가서 그거 뭐야? 손 세정제 그걸로 씻어. 손 씻는 거 있잖아. 빈칸 들어갈 말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Hey, Sue, our camping trip to Chuncheon is today. It will be so much fun.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It will rainy.
all day today. Oh, that's too bad. Dad, today is my trip to Jeonju.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for Jeonju? Yes, I did. It's sunny and hot today. Oh, then you should wear a hat. 말하자. 옆에 한글이 다 나와 있으니까. I'm so excited about our family trip이네. Family trip to Busan today. Me too.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It's 흐리네. Cloudy and warm. That's not bad. 뭐 나쁘진 않음. James, today is your trip to Jeju-do. Yes, I already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아,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It's windy and cool. You should take a jacket then. You will need it for hiking. 머리에 박아 넣어야 돼. 이제 그냥 줄줄줄줄 나오게. Kevin, are you ready for your school trip to Gyeongju today? Yes, Mom. I'm so excited. It'll be so much fun. Did you finish packing your bag? Yes, I packed a t-shirt, shorts, and a jacket.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Yes, it'll be sunny and warm there. Then you should take a hat too. It'll be useful. Good idea. Thanks. Take 써도 되고 bring 써도 돼요. 지웠고. 아, 왜 이렇게 많아? 짐 싸고 있니? Are you packing for your trip? 너의 여행을 위해서 짐을 싸고 있냐는 거죠? Yes, I am. What's the weather? Forecast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Forecast for tomorrow. What's the weather like? 해도 될 것 같긴 하고. It'll be windy there. Sam, are you ready for your camping trip tomorrow? Yes, Mom, I'm so excited.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Yes, I did. It'll be sunny. Sunny만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it will 다음에 바로 sunny가 나올 수가 없지. Sunny는 형용사인데. Sunny and hot there. You should take a hat. Bring 써도 된다고 했어. Your brother is 뭐? 짐을 싸고 있다고? Packing for a school trip. It'll rain tomorrow, but he didn't pack an umbrella. What will you say to your brother? 'Mom, what time is it now? It's 8 o'clock. Oh no, I'm late. Don't worry, it is Saturday today. 다음. 문제 풀어보자.
손가락이야. 1번 응. 가장 적 떨어졌어. 3번. 네, 3번 맞아요. 5번은요. How's the weather? 액세서리야? 응. 빼고 다녀. 원래 애들은 뼈 빨리 붙어. 5번에 몇 번이냐고! 엄마 앞에서만 해, 엄마 앞에서. 엄마들끼리 만나고 근데 왜 끼고 다니는데? 아, 의사가? 갈 때만 또. 5번에 느려? 빨리 부르라. 아, 2번 맞아. 이즈로 물어봤는데 워즈로 대답했잖아. 틀렸지? 근데 5번은 왜? 디드로 물어봐서 디드로 대답한 거 맞는데? 2번 해봐. 어, 맞아요. 좋습니다. 윈디하고 콜드하다니까 테이크 코트 하라는 거죠? 1에서 5번, 아 이거 3번 먼저 풀까? 3번 다음 6번으로 가자. 맞아요. 당부하기. 6. 왜 너야? 그렇지, 윈드가 아니고 윈디잖아요, 그죠? 7번, 그러면 재킷을 가져가렴. 댄 먼저 쓸까요? 댄. 그 다음 뭐 쓸까? 유는 어디다 빼먹고? You should take a jacket. 화창하고 따뜻해, 영작해봐. Sunny and 에이구, 씨. Sunny and Warmer는 뭔데? Warm. 그렇지, Sunny and Warm. 그건 더운 거지, Hot은. 포근한 거는 Warm이지, Warm. 동명사, 명사니까 일단은 주목보 역할하고 있는 거 알죠?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목적어는 뭐뭐 하는 것을? 보어는 비동사 뒤에 나와서 뭐뭐 하는 것이다. 주어 자리에 쓰일 때 항상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거 쓸 수 없잖아. 그 다음에 목적어 일반 동사 뒤에 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일반 동사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 보어는 비동사 뒤에, ing. 구분할 때는 이게 진행형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 내 취미는 피아노를 치고 있다. 안 되죠. 그럼 피아노를 치는 것이다인 거야. 그러면 동명사예요. 이거 구분하는 거 많이 나와. 이게 진행형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거 예전에 시험 한번 쳤었죠. 반드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Mind, enjoy, give up, avoid, finish, practice, stop, quit, suggest는 뒤에 반드시 ing가 목적으로 와야 하고요. 투부정사는 want, hope, plan, agree, expect, decide. 얘네들은 반드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와야 하죠. 둘 다 오는 애들. 얘네들은 뒤에 둘 다 와도 상관없는 애. 자, 멈추다는 stop이죠. stop은 ing 와야 돼요. 그래서 fighting.
연주하는 것은 playing. 전치사 보이네요? 그럼 뒤에 동명사 온다고 그랬지. 만나는 것, meeting. 전치사 ing 동명사죠? 맨 앞에 나오니까 주어 동명사죠? 4번이겠네. 왜냐면 그는 그리고 있다. 진행형이잖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비인칭 주어 이 나니까 넘어갈게요. 시간, 거리, 날짜, 날씨, 요일, 명함 이런 거. 다 이신 것 같은데 it is 얘도 이시네. 다 이시죠? 비인칭 주어 it. 학교에서 동명사랑 투부정사 저거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시험 안 쳤어? 네. 뭐 가르쳐 그럼? 모르겠어요. 써봐. 아니 이거 풀어봐. 중요해. 아, 한 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다 같이 풀어주니까. 6과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안 풀어줄 거야. 왜 시순이한테 찍혔어? 제어가 안 되는 시순이한테 찍히고 만만해 보였네. 이걸 만들지 마. 이걸 머리 빗어줄 거야. 언제 누군지. 뭐라고? 아니면 치커지. 네가 낙서한 거잖아. 내가 시킨 것처럼 들리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언제까지 그거 5과 끝까지 다 풀어올래? 6과는 아직 안 풀어도 돼. 5과 끝까지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데까지 하고. 네,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하고. 보자, 풀이해볼게요. 6월 10 인칭대명사. 4월 1일 날짜네 비인칭 주어. 날씨네 비인칭 주어. 음식 인칭대명사. 요일 비인칭 주어. 요일 비인칭 주어. 이거 틀린 노유먼인데? 동사 다음에 나오네. 생행 목적어죠. 근데 love랑 like는 사실 뒤에 투부정사 나와도 상관없는 애들이긴 해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같은 표현은.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명사 주어자리니까 동명사 주어자리니까 동명사. suggest 다음에는 반드시 동명사. 다 ing예요. 쉽죠? 다음. What time is it now? It is September 7th. Likes singing, enjoys cooking. 동명사 주어는 반드시 단수 취급. Pictures만 보고 빡대가리 같이 R 고르시면 안 된다고요. MindING.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이라니까 왜 사람 말을 걸러들어요? 뭐야? it's는? 이렇게 써야지. 전치사 다음에 ing, enjoy 다음에 ing. 아니 누가 비인칭 주어를 복수형으로 씁니까? 1이지. 전치사 다음에 ing. 취미는 사진을 찍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니까 동명사. 현진 이거 겹쳐쓰기 하면 안 돼. 밑에 거 다 했어? 밑에 거 다 했냐고. 아니요. 빨리 해라. 시멀리지 마. 그러니까 나 네 옷에 닦어.
짠. 완전 이지인데? It is dark outside. I am good at painting. 아, 뭐야? It snows a lot. 눈이 온다 많이 in Canada. 틀리고 있나 보네. It rains. It snows. 이런 식으로 써요. 4번. Waiting for a bus.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어떻다? Is boring. 지루하다. 5번. I don't like. 난 좋아하지 않아요. 뭘? Cleaning the house. 집 청소하는 거. 쉽죠? She enjoys playing with my cat. 열심히 적노. 틀렸니? 틀리면 안 돼. 점수 날라가. 제발. 이번에도 그따구 점수 받아오는 거 안 돼. It 날씨? It 타는 것은 riding. 오르는 것을 climbing. 되는 것을 becoming. 가르치는 것 teaching. 오가의 핵심은 비인칭 주어랑 ing 잘 쓰는 거. 아, 진짜 본 문법 문제 조금만 풀어보고 갈게요. 아, 그의 꿈은 싱어가 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 ing 와야죠. ing 이상한 거 2번이죠. e 빼고 ing라 그랬죠. 기억나죠? 여기 있는 e를 안 빼면 뭘 뺀다고 했는지. ie는 y로 고치고 ing 기억하셔야 돼요. running은 n 하나 더. 어? 잠깐만. 한 개 더 있네. 5번도 있는데? cutting t 두 개잖아. cutting. 맞아? 그 다음에 6번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갔니? 바로 골라야 돼. 그렇지. 인조이는 투부정사는 죽었다 깨도 안 돼. 2번 쓰임 다른 거 골라봐. 2번. 2번 맞아요. 걔는 비인칭 주어 안 쓰죠? 3번 쓰임이 다른 거. 4번? 응. 전치사 다음에 ing는 동명사 맞아요. 다 동명사. 그렇죠. 얘만 진행형이죠. 그녀는 걷고 있다. 7번. 레인 자체에 비가 온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it rains. 비가 내린다 할 수 있습니다. 8번 해봐. 4번은 그냥 1이 주고. 메이크 틀린 거 맞아. 메이킹. 맞아. 전치사 다음에 ing 봐야 돼. 그다음 스텝2로 넘어갈게요. 요거 이따 마치고 님들이 푸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끝내야 되거든요. 자, 모자의 세계 본문으로 갑시다.
숙제는 풀고 매겨서 가져오고 틀린 거 질문하는 것까지가 숙제예요? 왜냐면 답지를 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질문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풀고 채점 질문하는 것까지 다 맞으면 뭐라고요? 아니 다 맞으면 시험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 In different places, 다른 장소들에 있는 사람들은 where? 입어요, 뭐를? 다른 모자를 쓴다라는 거네,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모자를 쓴다는 거죠. 우리도 조선시대 때 갓 같은 거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hats are useful. 아, 모자는 유용하죠. 탈모를 가려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뭐다? 좋은 패션 아이템들이다. 그것들은 또한 can show. 얘들아 여기 shows 오면 맞아 틀려? 조동사 다음에 오니까 틀려요. 보여줄 수 있어요. A lot. 많은 것을. 뭐에 대한 많은 것? About culture. 아 모자는 문화에 대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네. A lot 많은 거 별표 좀 해놔라. 난 아 USA는 그쵸 미국애들 맨날 야구 모자 쓰고 있죠. 이거 캡 모자 이거 맨날 쓰고 있잖아. 한번 볼까요? America는 뭐예요? The home of baseball. 야구의 본고장이래. 얘네는 축구보다 야구 훨씬 더 좋아하죠. 야구, 럭비 이런 거 좋아하거든. of 나오면 뒤에서 해석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뉴욕 베이스볼 팀. 이거 뉴욕 양키즈 들어본 적 있어? 뉴욕 베이스볼 팀 이름이죠? 뉴욕 야구팀이 처음으로 where의 과거형 were 썼어요. 뭐를요? 베이스볼 캡을. 어떤 베이스볼 캡이냐면 with a visor. 바이저가 달려있는. 아니 공을 던져야 되는데 햇빛이 쫙 내려쬐가지고 내가 공을 잘 못 던지겠어. 그러니까 바이저가 있는 베이스볼 캡을 쓴다는 거죠. 바이저가 블락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from 뭘로부터? 태양을 차단했어요. 그 선수들의 눈들로부터 태양을 차단을 했다라는 말은 눈에 태양이 안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죠. During games, 게임하는 동안. 플레이어들의 눈이야.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S로 끝나는 애는 뒤에 소유 S 빼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flowers는 가능한데 flowers들이 할 때는 이것만 해야 된다. 꽃의도 되고 꽃들의도 되잖아. 그죠? 그다음 요즘에 wearing a baseball cap 동명사 주어네요. 야구 모자를 쓰는 것은 is not just for baseball player. 단지 just가 단지죠. 단지 for 위한 것. 베이스볼 플레이어들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나도 모자 쓰고 싶으면 쓰면 되지. 그리고 우리 워터파크 가도 모자 써야 되잖아. Everyon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every 무조건 단수 취급. 무조건 단수 취급. Every는 무조건 단수 취급. 그래서 동사 뒤에 S 붙었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wear, 쓴다는 거예요. 야구 모자를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쓴다는 거죠. 추요가 뭐야? 이거 읽을 때는 출로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페루식으로 읽으면 추요인가 봐. 브루 한번 볼까요? It is very cold, 매우 춥대. High up, 매우 높은 곳에서는 in the Andes Mountain. 안데스 산맥에서는 아주 높은 곳에서는 매우 춥대. 그렇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기온이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So people in Peru wear chuyos. 그래서 페루에 있는 사람들은 추요를 쓴대요. 추요는 is like 뭐와 같다, like 여기도 좋아하다 아니죠. 이다 좋아하다로 쓰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뭐뭐와 같은. 뭐랑 같다? 중요해요, like. 따뜻한 양말 같은 거래. For the head, 머리에 쓰는. 조금 이상한데?
여튼 머리를 위한 따뜻한 양말 같은 거래. 그것은 긴 귀마개도 또한 가지고 있대. 과거에는요, 추유의 컬러와 디자인. 디자인이 보여줬대. wearer, 봐봐. wear 하면 입다잖아요. wearer. 뒤에 er 붙으면 입는 사람이죠. 그 입는 사람의 나이와 고향도 보여줬었대. 옛날에. 추유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 궁금해. 에? 이거 우리 겨울에 그냥 쓰는 모자 아닌가? 이 모자. 겨울에 이거 따뜻하잖아요. 이걸 원래, 이거를 추유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의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게 어땠다고? 아, 색깔과 디자인이 그거를 착용하는 사람의 나이와 고향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네. 오늘날 추유는 인기 있는 윈터 패션 아이템이래요. 그 다음에 논라, 비엣남. 비엣남에서 쓰는 논랑 가방. 자, people in Vietnam. 자, 베트남 사람들은 좋아한대요. wearing 논라. 논라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논라는 뭐처럼 보이냐면 a cone, 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원뿔. 그리고 유용하대. 아, 금오장 것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볏짚으로 되어있는 요모자 아닌가? In the hot and dry season, 뜨겁고 건조한 계절에 그것은 보호해준대요. 뭐를? 피부를. 뭘로부터? 강한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거죠. In the rainy season, 우기에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요. 뭘로써? 우산으로써 사용한대요. 그것은 또 바구니도 될 수 있고요. 유용하네. People put 사람들이 넣는데 뭐를? fruits랑 vegetables를 in it, 그것 안에 넣는다라는 거죠. 그 논라 안에요. at the market, 시장에서. 아, 모자로도 썼다가 뭐 바구니로도 썼다가 그런 거네요.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 다른 장소에 있는 자, 봐봐. 사람들이 주어잖아요. 복수 주어예요. 그러면 동사 뒤에 s 빼야지. 여기서 데이는 뭐예요? 아니요, 모자들이죠. 모자들이 또한 보여줄 수 있어요. 많은 것이라고 아까 별표 쳤죠. 미국은 야구에 본고장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뉴욕 베이스볼 팀 앞에 어 있는 거 보여? 이거 단수 주어니까요. 동사 뒤에 S 붙일게요. with visor를 가진, 챙을 가진, 챙이 있는 이란 말이죠. 플레이어들의 눈이었잖아. players eyes. 요즘엔 these days. 야구 모자를 쓰는 것은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 is. everyone은 항상 단수 취급함.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있지 않나요? 아니, 몇 개 안 돼. 논라까지. 이거 추어도 해볼게요. it, 비인칭 주어. like, 뭐뭐와 같은. wearer, 착용하는 사람의 나이와 고향. people이 주어니까 wear. 아니, 동사는 나와 있네요. 그럼 동사 다음 love 다음에 ing. 동사 다음에 ing. 동명사자네. cone, 원뿔. 아이스크림 cone 하자. 그것은 단수 주어네요. 그러니까 protects 뒤에 s 붙어야죠. 장마철, rainy season. It can also, can 다음에 나오니까 원형,
B. In it. 여기서 it이 뭐겠어? 어? 놓는다겠죠? 놓는다 안에다가 fruit랑 vegetables 놓는다면. 쉽죠? 여기 적는 거는 님들 숙제고 교과서 속 기타 지문은 그냥 뭐 읽어나 보세요. 이런 내용도 있구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거 나와요. 솜브레로라고 멕시코 사람들 쓰는 모자랑 판초 멕시코 사람들 입는 옷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딱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자 어휘 파트 넘어가. 어휘 파트, 대화 파트 넘어가. 우리 어휘 대화 다 했어. 문법도 했어. 넘어가. 넘어가. 자, 독해부터 봅니다. 30번. 그러니까 어디까지 넘어간 거야? 내가 한 번 스크롤 내릴 때 한 장씩 넘기면 어떡해? 요만큼씩 내려가는데 36쪽이라고 씨바가야. 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A가 가리키는 것을 한 단어로 쓰래. 뭐야? 아 그렇죠. 소문자로 쓰셔도 돼요. B는 뭘까? 그렇죠. 많은 것. A lot이었죠? C랑 D에 들어갈 말 바르게 짝지어진 거. 4번이죠. 챙을 가진이라고 그랬죠. wish이죠. 야 35번 해봐. A만 봐도 답이 나오긴 한데. 1번이죠. 36번 해볼까? B에 들어갈 말? 5번. 그쵸. 그래서 페루 사람들은 추요를 쓴다라는 건데. 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개짜증나네 진짜 김승기. 그거 아니에요. 너 경고하나. 자, 윗글에 밑줄 친 E와 용법이 같은 거 33번 앞에 있죠. E랑 용법이 같은 거 이거 뭐야? E 이거 뭐였죠? 동명사였잖아요, 그죠? 동명사 찾으면 돼. 5번. 맞아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 주목보 역할 한다 그랬잖아. 동사 다음 ing 동명사. 야, D의 우리말에 맞도록 세 단어. D가 뭔데? In the past. 맞아요. Best 아니고요. Past입니다. 34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개 쉬운데? 한글로 나와 있으면 너무 쉽잖아. 38번 추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4번. 그죠? 성격을 어떻게 알아요? 모자 쓴 거 보고 쟤는 착할 거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논란에 39번 1에서 5번 중 어법상 틀린 거. 대충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아. 아니야. 이거 2번이에요. 논라가 단수주어라서 룩스 맞는 것 같은데 뒤에 이거 명사 오잖아. 룩스 라이크 돼야 돼요. 룩스 라이크. 논라는 콘처럼 보인다잖아. 룩스 라이크 와야 됩니다. 40번 A가 가리키는 것. A가 뭔데? 아니 A가 아 it 아 맞네요. 어 놀라 맞습니다. 어 놀라
비의 우리말에 맞도록 다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래. 비가 뭔데? 아, 그것은 또한 바구니가 될 수 있다. 불러봐! 나 오늘 엄마한테 생일 선물 받았어. 겉올 수 있잖아, 겉올 수. 개소리 하고 있네. 아니에요? 겉 아니에요, 겉. 아, 놀라. 틀렸잖아. 우리 뭐 한글을 끄어보면서 뭐가 빠졌는지를 찾아보라 그랬잖아. 될 수 있다를 보면 되다와 할 수 있다가 합쳐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Can 또 되다가 뭐야? Can be. 사람이 되는 게 가깝잖아. 그냥 B로 갈게요. Become 잭과 애매. 42번. 한 번. 네, 나머지는 풀어보실게요.